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그들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숲속 오두막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통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동시에 두 남매도 돌봐야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일과 두 남매 돌보는 일이 힘겨워지자 새엄마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새엄마의 집은 원래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남편과 깊은 숲속에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죠. 더욱이 그녀의 의붓자식들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추운 어느 겨울밤, 헨젤과 그레텔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자 새엄마와 아버지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 겨울을 어떻게 나죠? 이젠 음식도 많지 않아요. 당신이 만약 이대로 애들을 떼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굶어 죽을 거라고요. 아빠는 무척 반대했어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난 마음을 정했으니까 내일 바로 숲속에 저 아이들을 버리고 옵시다. 이것을 들은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어요. 헨젤은 그녀를 위로했지요. 걱정 마, 그레텔.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헨젤은 몰래 나가서 주머니 속에 많은 조약돌을 주워 모아왔어요. 아침이 되자 식구들은 모두 숲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가족 소풍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걷는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헨젤은 조약돌을 떨어뜨리며 돌아오는 길을 표시해 두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와 새엄마는 모닥불을 피우고서 헨젤과 그레텔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둠이 깊어지자 숲에 사는 야생동물들의 무서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늑대의 끔찍한 울음소리에 헨젤과 그레텔은 몸을 떨며 달이 뜨기 전까지 모닥불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들은 달빛 아래 빛나는 조약돌을 따라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똑똑하다. 잘했어.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했고 동시에 무척 놀라워했어요. 새엄마도 행복한 척 연기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결심은 변함이 없었죠.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 화가 났답니다. 3일 후, 새엄마는 그들을 다시 떼내려고 애썼어요. 이번에는 밤에 헨젤과 그레텔의 방의 문을 잠갔어요. 그렇게 헨젤이 조약돌을 다시는 모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헨젤은 무척 영리했어요. 이번에는 아침이 밝아오자 어젯밤에 주머니 속에 모아두었던 빵 부스러기를 숲속으로 가는 길에 떨어뜨리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흔적을 남겨두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핑계를 대고 가버려서 그들은 다시 숲속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헨젤과 그레텔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걸어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급방 부스러기를 새들이 모두 먹어버렸으니까요.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고 헨젤도 처음으로 희망을 잃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길을 잃고 만 거죠. 음식도 없이 무서움에 떨며 숲속에서 3일을 버텼어요. 셋째 날이 되자 그들은 눈처럼 하얀 새를 봤어요. 그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적이었어요. 그들은 배고픔도 잠시 잊고 그 새를 따라 걸어갔지요. 그 새는 그들을 신기한 모양의 집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 신기한 집의 벽은 맛있는 빵으로,
지붕은 케이크로, 창문은 캔디로 만들어져 있었고 온통 알록달록한 크림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 집은 엄청나게 맛있어 보였어요. 두 남매는 피곤한 것도 잊은 채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이 이 맛있는 집을 조금 뜯어먹으려고 하자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니 내 집을 먹으려고 하는 게? 주위를 둘러보자 귀엽고 친절한 늙은 여자가 문에 있었어요. 두 남매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은 그 여자는 매우 안타까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요. 집의 내부는 바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둡고 무섭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했던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늙은 여자는 맛있는 온갖 음식과 디저트를 가져다 주었고 두 남매는 처음 먹는 그 음식들을 먹었지요. 그날 밤 그들은 지금껏 가장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어 두 남매는 잠에서 깼지만 그 여자는 없었어요. 그들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요. 복도 끝에 다다르자 작은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 작은 문 안에는 온갖 보석과 금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무척 놀라웠어요. 헨젤은 안에 들어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지요.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뒤를 돌자 바로 앞에 마녀가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케이크와 사탕으로 덮인 그녀의 감옥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마녀였어요. 그들이 도망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마녀는 헨젤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우리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레텔을 부엌으로 데려갔죠. 내 오빠는 너무 말랐어. 네가 요리를 해서 오빠를 살찌우도록 해라. 토실토실해지면 맛있게 먹어줄 테니. 그리고 너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음식은 모두 네 오빠만 먹이도록 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레텔은 그녀의 말대로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헨젤은 영리하고 현명했죠. 그는 그 마녀를 속이기로 했어요. 매일 밤 마녀가 잠들었을 때 그는 우리 안에 구멍을 팠어요. 매일 아침 마녀는 헨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혹은 안 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헨젤은 동생이 해준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대신에 그 음식들을 그가 만든 구멍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마녀는 그레텔에게 더 많이 요리하라고 시켰어요. 마녀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죠. 뚱뚱하건 말랐건 이제 신경 안 써. 헨젤 바이가 먹고 싶으니까. 하며 그레텔에게 갔죠. 빵이 충분히 익었는지 오븐을 한번 보렴으나. 공포에 떨던 그레텔 역시 오빠만큼 현명한 소녀였죠. 마녀가 자신을 오븐 안에 넣을 것이라는 걸 알아챘으니까요. 저는 머리를 집어넣어서 빵을 볼 수 없어요. 그레텔은 징징거렸어요. 마녀는 그레텔을 밀치고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레텔은 온 힘을 모아 오븐 속으로 마녀를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어요. 그레텔은 마녀가 숨겨놓은 키를 찾았어요. 그녀는 헨젤에게 달려가 그를 바로 풀어주었어요. 오븐의 화염이 온 집을 덮기 시작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잠시 후 그들은 강을 건넜어요. 한 거대한 백조가 그들을 한 명씩 강을 건너게 해주었죠. 주변을 둘러본 두 남매는 갑자기 이곳이 어딘지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향해 달려갔지요.
돌아온 아이들을 본 아버지는 무척 기뻤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새엄마가 그들을 숲속에 남겨두고 얼마 후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찾아봐도 헨젤과 그레텔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며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두 남매는 아빠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지요. 또 아빠를 위한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 속에서 마녀의 집에서 갖고 온 금과 다이아몬드를 꺼내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부터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숲속에 겁쟁이 생쥐가 살았어요. 그는 여우나 늑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무서워했죠. 바람 때문에 가지라도 부서지면 그는 숨기 위해서 구멍을 찾아보곤 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를 놀려댔어요. 겁쟁이 생쥐! 바람도 무서워하다니! 겁쟁이 생쥐다! 겁쟁이! 겁쟁이야! 심각하다고! 어느 날 그 생쥐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글의 왕인 사자를 만나러 갔어요. 점심 식사를 마친 그 사자는 동굴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생쥐가 사자 앞에 가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생쥐는 사자의 꼬리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자의 등에 올라서는 매우 자신감 있는 얼굴로 친구들을 향해 포즈를 취했어요. 그는 역시 무척 무서웠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사자가 깨어났어요. 사자가 털을 한번 털자 생쥐가 떨어졌죠. 그들은 드디어 눈이 마주쳤어요. 동물 친구들은 무척 걱정되었어요. 어떻게 사자가 생쥐를 삼켜버릴 거야? 뻔뻔하고 용기 있군. 내 등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발 절 먹지 말아주세요. 저는 가장 약하고 겁도 많은 아주 작은 생쥐랍니다. 저는 항상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어요. 나뭇잎만 떨어져도 무서워요. 전 정말 지겨워요.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싶다고요. 사장님은 정글의 왕이시잖아요. 정글의 모든 동물들은 사자님의 으르렁 한 번에 덜덜 떤다고요. 절 잡아두실 건가요? 사자는 조용히 생쥐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생쥐는 그의 대답이 궁금했죠.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지? 널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번 말해보려.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언젠가는 도울 일이 있을 거예요. 생쥐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자는 이렇게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그만 생쥐 따위가 어떻게 나를 돕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 작은 생쥐가 덜덜 떠는 모습을 보자 사자는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난 배부르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생쥐는 그 즉시 도망쳤죠. 멀리서 이것을 지켜보던 생쥐의 친구들은 무척 놀라웠어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사자는 무척 배가 고파서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냥꾼의 덫을 발견하지 못한 사자는 그물에 걸려 공중으로 떠올랐죠.
그물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자는 정글의 왕이었으므로 창피한 나머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죠. 또 사냥꾼들이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 더 빨리 올 것 같아 기다리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숲속 다른 동물들이 사자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사자 곁으로 갈 수 없었죠. 그때 마침 길을 가던 생쥐가 사자를 발견하고는 그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즉시 사자의 옆으로 갔죠. 사자의 긴 꼬리를 기어 올라가 그물에 다다르자 그것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토끼가 그들 옆으로 다가왔어요. 친구야, 서둘러. 사냥꾼들이 오고 있다고.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동물들은 사냥꾼이라는 말을 듣자 도망가기 바빴어요. 하지만 생쥐는 끈기 있게 그물을 씹어댔죠. 마침내 그물이 끊어지고 사자는 바닥으로 떨어져 도망칠 수 있었어요. 내 등에 올라타! 얼른 여길 벗어나자! 생쥐가 사자의 등에 올라타자 사자는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사자는 숨쉴 새도 없이 동굴 앞에 도착했어요. 그가 몸을 낮추자 생쥐가 뛰어내렸죠. 예전에 한번 언젠가 네가 나를 돕겠다고 했을 때 너를 비웃었었다. 조그만 생쥐라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너는 정말 나를 구해주었구나. 고맙다. 에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나를 무서워하지 말거라. 사실 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누구보다 용감하기 때문이지. 만약 내가 정글의 왕이라면 이제부터 너는 아주 용감한 정글의 왕자가 된 거야. 사자와 생쥐는 웃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동물들은 용기 있는 생쥐를 향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이후로 사자와 생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웠답니다.